아니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어도 이렇게 막 옆구리를 조물고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. 눈치 좀 챙겨. 할말 있으니까 따로 좀 보자고. 왜? 뭐? 뭔데? 정혁 말이야. 응. 네가 생각한 용의자 중에 정혁이 있어? 어? 범인 찾고 있었잖아. 나 아닌 거는 일단 확인했고, 범인은 마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정혁이 야채 누나 계속 데려다줘도 되겠어? 너 뭐 아는 거 있어? 그 형부한테 좀 데리러 오라고 해요. 어? 아, 그 사람 요즘 맨날 야근이야? 바빠? 아이, 난 또 뭐라고. 아이, 그건 나도 알아, 정혁이 야채 누나 좋아하는 거. 뭐,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. 스타킹이랑 탐폰이랑 뭐 그런 것들 정혁이 샀어, 안 샀어? 샀지? 어, 샀는데. 마트 사람들이랑 손님들 중에 그런 거 산 사람,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의심 갔던 거 아니야? 마트에 이제 남자는 정혁밖에 없어. 일단 아니라는 거 확인되기 전까진 야채 누나 좀 위험한 것 같은데. 그러다 네 손 썰겠다. 어제 야채 누나 데려다줄 땐 별일 없었어? 없었지. 뭐 이렇게 시무룩해. 별일 있었으면 좋겠냐? 아니, 뭘 하는 거야? 계속 데려다 줄 거야?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어? 비계라도 썰어야지. 같이 갈까? 왜? 어? 아니, 진짜 살인범이 누나 노리고 있으면 너 혼자 지킬 수 있겠냐? 못 지키겠냐? 둘이 낫잖아. 둘이 낫지. 누나랑 나랑 둘이. 정신 안 차리냐?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. 내가 너까지 지켜야겠냐? 왜 직원 쓸데 안 사줘? 형이 다 쓸데가 있어서 그래. 누나 지금 가게? 어, 왜? 뭐 너 더 할 거 있으면 나 그냥 혼자 가도 되니? 아니야 아니야, 가자. 지금 나가려고 했어 나도. 이거 얼마야? 천 원. 정혁이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야태한테 정신이 가 있네. 저래도 뭔 일 나는 거 아니야? 아니 설마. 엄마는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. 아니 저러다 정근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. 그것도 그거대로 무시무시해. 내가 데려다 준다고 할 걸 그랬나? 누나 같이 가. 누나 왜? 어? 아니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. 누
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? 안 되겠다. 내가 3층 현관 앞까지 같이 갈까? 어, 야, 아니야. 괜찮아. 됐어. 근데 너 우리 집 3층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어? 뭐야? 누나, 내가 말할 게 있는데. 뭘? 야, 할 말 뭔데? 이거 놓고 얘기해. 하지 마. 저게 진짜 미쳤나, 씨. 나한텐 말해도 돼. 나 다 알아. 너 진짜 무섭게 왜 이래? 이거 나 이제 나 데려다 줄 필요 없어. 누나. 정분 쪽이겠지. 아닌 거 확실해? 확실해. 하진 않지. 확실하진 않지. 근데 내가 가는 것까지 분명히 봤거든. 뭐 설마 다시 돌아갔겠어? 경찰입니다. 언니, 저예요. 언니 안에 있어요? 언니! 언니, 괜찮아요. 천천히 말해봐요.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. 얼굴은 못 봤겠네요. 전혀.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? 남편분한테 연락했어요. 왜요? 사업 때문에 필리핀 갔어.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연락해야죠. 도순경,